Noskin TV. 자, 계속해서 LCS 북미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5위 결정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링크가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CLG죠. 사실 그렇죠? 그 플레이오프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이제 시즌 중도 그렇고 사실 CLG의 팬들이 기대했던 건 바로 이런 경기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제 그 신드라라는 떠오르는 카드. 아무래도 저번 주에 그 패배 원인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신드라 같은 카드들을 좀 본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상대 네. 팀에게 허무하게 넘겨주는 그런 픽밴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또 픽밴에서 많이 불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그런 아쉬움들을 이번 5위 결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기록을 했고 일단 현지 화면 바로 넘어가서 선수들 경기 전 준비하는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분석 데스크의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블 지니어스의 포벨터 선수까지 게스트로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무를 플레이했었던 크럼즈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모 키트파의 키위키드 순으로 화면에 전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세트 뭔가 좀 링크의 화려한 플레이들을 통해서 한타에서 좀 밀렸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단점도 다시 한번 보완을 하면서 두 번 세트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링크 CLG 같은 경우에는 링크의 이제 제 기량 1세트에서 보여줬던 기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이번 5-6위 결정전에서는 뭐 커스에게 당했던 그 3대0 고스란히 디그니타스에게 화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역시나 이제 첫 경기를 이긴 만큼 사실 요즘 경기 추세를 보면 다 이런 다전제에서는 롤챔스 결승전 정도를 제외하면은 첫 경기 이긴 팀이 나머지 그냥 막 내리막길 쭉 내려가듯이 그렇죠. 다 이게 버리거든요. 완전히 3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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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들어서 나온 대우들 전부 다 3대0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확실히 첫 경기를 가져간 CLG가 이번 경기에도 힘이 약간 실리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디기타스는 그겁니다. 멘탈 추수리고 상대방이 쓰는 이제 신드라라든지 뭐 아카이 이런 식의 픽들을 무난하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분명히 카운터가 안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 사실 그 디기타스가 저번 주에 나 스스로 재미를 볼 수 있었던 거는 상대방이 그만큼 나서스란 픽에 방심했고 그 덕에 재미를 본 겁니다. 그런 깜짝 픽에서 나오는 어떤 상대방의 방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무난한 성장이라든지 뭐 바텀 미는 거 진짜 완전 솔로 랭커스나 볼 법한 네. 그런 수의 성장 이런 걸 무난하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 기회를 다시 얻고 싶으면은 치밀한 어떤 운영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역시 뭔가 좀 다른 카드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번째 세트 뱀픽 들어갔습니다. 뱀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디니타스는 먼저 트위치를 밴을 했고 CLG는 칙스를 밴을 했습니다. 이어서 알리스타 확실히 좀 뱀픽 구도가 1세트와 다소 이제 비슷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니달리까지 밴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위치 같은 경우는 더블 버터 선수가 뭐 이런 원딜 저런 원딜 다 잘합니다만 특히나 트위치를 지금까지 써서 재미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선수는 드물죠. 그렇죠. 그런 WT 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뱀픽 구도고 마오카이까지 추가 밴을 해주면서 탑 자원들을 좀 좁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거리 딜러를 이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오 스파르타 선수는 개인 방송하던 그런 시절부터 립은 장인으로 유명했어. 사실 원래 이 선수가 어떤 유명세 타기 시작한 스타트는 아 전상기에 립은 장인 있다. 그 립은 장인 누구냐? 그러면 또 손에 막 꼽히는데 그 중에 뭐 박스박스 이런 지오 스파르타 이런 사람들 손에 꼽혔고 지오 스파르타 선수가 그 중에서 사실 그 이런 립은 장인들 중에서도 탑급에 속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팬 서비스로 그냥 잠깐 띄워주는 건지 이걸 진짜 할 생각인지 그래도 신드라 야 이거 링크한테 넘겨주니까 영 힘들더라 이거 그냥 우리나라 가져가자 이거 되겠습니다 디게이타스 그러니까 네가 리본을 보여줬네 그럼 그렇죠. 우리는 이거 보여줄게 하고 블라디미 잠깐 띄워주고요 그렇죠 한번 빛빛으로 한번 물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역도발하고 있습니다 CLG 자 결국에는 미드 신드라가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디게이타스는 자 CLG 일단 블라디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챔피언 초상화가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오카이 알리스타가 모두 밴된 상태이기 때문에 CLG가 좀 룰루를 쓰지 않을까 그런 게 약간 좀
CLG는 룰루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여기서 좀 룰루를 먼저 가져가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탑룰을 쓰게 될 경우에는 신드라 같은 한방 공급기에 대한 또 저항력도 높아지고요. 네. 그 누누 정글. 일단 누누가 벤이 풀리자마자 엑소 선수가 가져가는 모습이고. 그렇죠. 저번 주부터 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라이즈. 자, 이제 저 라이즈 같은 경우에 탑으로 갈지 미드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라이즈를 쓰는 기록은 링크 선수가 라이즈를 저번 주에 연속적으로 픽했던 전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라이즈란 챔피언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누누는 역시나 저번 주부터 간과하지 못하는 카드가 됐습니다. 원거리 딜러의 캐리력을 정점으로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롤에서 거의 이제 최고로 우수한 기본적인 스탯들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아이템만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막 체력이 2천, 3천이 되면서 정면 탱킹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가 픽이 됐고,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준중결승에서 링크 선수가 가져가면서 그래 타겟팅 스킬이니까 맞춰봐라 라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타이스의 딜로서가 너무나도 강해했거든요. 과연 이번에 탑으로 보낼지 미드로 보낼지, 일단 CLG는 양자택일의 라이즈를 먼저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고, 디그니타스가 카직스. 이번엔 본인들이 쓰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암흑같이 좀 약간 좀 무리가 동반될 만한 챔피언들을 고르지 않고 카직스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디그니타스 선수도 약간 좀 미드 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드라 자체가 라이즈에게 약간 좀 강한 픽이고, 거기다 정글 카직스까지 동반이 된다. 네. 초반에 미드를 기반으로 미드를 둘러싸고 하는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완전 극딜 조합이거든요. 아무래도 또 디그니타스가 여기서 무난하게 트리스타나를 가져간 이유는 역시나 그거겠죠. 상대방이 지금 눈을 가져갔고, 여기서 우리가 트리스타나를 내주게 될 경우에는, 특히나 상대방이 라이즈까지 있다, 중후반으로 가면 이거 완벽하게 답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트리스타나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이어서 CLG가 질리언과 루시안을 가져가면서, 이러면은 저 질리언도 약간은 좀 주기적인 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질리언은 사실 KTA의 결승전에서의 그런 그림 같은 어떤 한타를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에 사실 솔로 랭크에서도 그렇고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좀 저번 주에도 그랬죠. 계속해서 많은 선수들의 지명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저 질리언이 서포트로 가지 미드로 갈지, 어쨌든 미드 자원은 일단 디그니타스가 신데라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라이즈의 행방도 아직까지 좀 묘연한 상태. CLG는 먼저 이제 보고 뽑겠다는 의도인지, 일단은 약간 좀 중요적인 챔피언 두 개를 올려놓고 상대 팀의 마지막 픽을 볼 준비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리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은 쓰레쉬처럼 한번 끌었을 때 네. 상대방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식의 픽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문도까지 선택을 하면서 다소 좀 안정적인 픽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그니타스. 아무래도 문도 같은 경우에 상대가 미드라이저건 탑라이저건, 일단 탑라이저 온다 가정하면은 사실 지금 남아있는 챔피언들이 뭐 룰루라든지 뭐 라이즈 이런 식의 픽들이기 때문에. 오, 야수오! 이거 야수오까지 픽을 하면서 링크의 야수오! 이러면 탑라이즈고, 그러면 네. 문도 픽은 뉴요타죠? 자, 일단은 APDL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는 지훈 스파르탄. 확실히 좀 상대팀의 픽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디니타스가 좀 약간은 앞서 나갈 수 있는 구도가 나왔고, 링크 선수가 야수오를 꺼내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의외의 카드인데, 과연 이 야수오가 얼마만큼의 화력을 발휘해야 될지 또 신드라의 상대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호응이 되는 챔피언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면으로 호응이 되죠. 보통 야스오가 이제 한번 진입했을 때 몇 명 마무리하고 그런 죽거나 하고는 좀 약간 허무하게 죽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질리언이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요. 약간 좀 CLG 선수들의 조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파랗네요. 다소 이제 뭔가 푸르른 어떤 픽창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양팀 뱀픽 구도였습니다. 확실히 좀, 네. 이렇게 되면 지훈 스파트 선수의 문도 픽 자체는 정말 제대로 된 유로타로 적용할 수 있고, 뭐 어쨌든 루시아냐 챔피언 자체가 약간 좀 스킬딜에 많이 치중이 되긴 합니다만은, 결국 누누의 버프를 받은 원거리 딜러는 누가 봤든 강하거든요. 그런 그렇죠. 거 생각해보면 거기다 누누 픽까지 잘 가져간 것 같고요. 약간 좀 정말 아쉬운 부분은 야스오와의 능동적인 호응이 될 만한 챔피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즉 야스오가 가지는 개인기량의 이제 궁극기 연계가 전부 달려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궁극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막 강철폭풍 1스택, 2스택, 3스택 쌓아야 돼서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좀 죽고, 아니면 좀 약간 너무 늦게 궁극기 발동되고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질련이 가지는 다른 변수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CLG도 좋은 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그런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됐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죠. LCS 북미 썸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5위 결정전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디니타스가 블루, 그리고 CLG가 레드에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링크 선수의 야스오. 신드라가 이제 상대팀 쪽으로 넘어가자마자 또 다른 좀 뭔가 공격적인 챔피언 가져가주는 모습입니다. 크람즈 선수가 부시 쪽에서 대기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탑에서는 먼저 얼굴 비춰본 상태에서 오, 카이팅! 서로 체력을 살짝씩 긁어주고 있는 모습. 오. 네, 질리언은 도랄링 스타트죠. 초반에 강력한 화력을 좀 얻으려는 생각이고요. 또 질리언이 약간 저런 이제 그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저런 이제 근소한 AP 주문력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게 질리언 자체가 AP 개수를 받는 스킬 자체가 Q 스킬이랑 R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런 스킬들에게 개수가 집중돼 있습니다. 심지어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개수가 AP 개수가 두 배기 때문에 저 정도만 네. 돼도 체력이 막 100, 200씩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도 좀 이제 도란링을 투자를 한 어떤 그 보람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입장에서는. 네, 뭐 저 정도 해서 뭐 여신의 눈물을 대천사의 지팡이까지만 업그레이드 한다. 이 정도만 돼도 100, 200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약간 좀 AP를 올리는 부분들이 근소하게 효율을 볼만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건 딜타 선수들이 인베이드를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약간 애매한 건 세라프 선수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라이즈가 여기서 뭔가 순식간 파밍을 할 뻔했습니다만 일단 와드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상대방 움직임 여기까지는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자, 이 레드 버프를 가져가는 움직임. 네, 위에서 라인업 하는 거 봤는데 여기까지도 못 본 것 같죠? 자, 덱스터 선수가 혼자 파밍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드 버프를 레드 버프 쪽으로 간다면은 세라프 선수가 약간 좀 뒤늦게 확인을 작은 골렘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덱스터 선수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거는 눈치를 챘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상대편 레드버프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덱스터입니다. 링크 선수는 제가 정전기에 보여준 피지컬 생각하면은 저번 주처럼 많이 허무하게 이제 좀 챔피언이 쓰러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화려한 플레이를 오늘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초반 라인전 단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링크 선수의 신드라였기 때문에 이번 야쏘를 플레이함에 있어서도 이제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세라프 선수는 작은 골렘 먹고 집으로 개내주는 모습이고 문도 역시 다리과 함께 정글링을 하다가 집으로 개내주는 모습이고요. 자, 링크 선수가 계속해서 시트 선수와의 라인전 단계에서 CS도 어느 정도 비비민하게 먹어주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담을 맞아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라인 압박 넣어놓으면은 문화에 갔을 때 본인이 사정거리 때문에 받는 압박들이 없고. 자, 이거 덱스터가 먼저 한번 크럼즈를 1대3입니다. 2대3입니다. 링크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크럼즈도 딜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세라프 선수 역시 대기해주고 있는 모습. 문진 세라프 움직임이 와드로 보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크럼즈 선수도 하단부로 쭉 내려가주는 모습이고요. 이게 흔한 운영이죠. 정글러와 서포터가 계속해서 로밍 다니는 거. 자, 그 투 로머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딩에타스. CLG 앞으로 문은 일단은 계속해서 원딜과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리언 자체가 로밍에 그렇게까지 특화된 챔피언이 아니죠. 질리언 같은 경우 약간 좀 성장형 서포터라고 보면 됩니다. 6레벨 되고 그 뒤에 약간 좀 젠딩 시간들이 막 30% 정도 붙여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스킬들 젠딩 시간을 완벽하게 단축시키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한타에서의 화력이라든지 이제 뭐 아군을 보조해주는 그런 네. 역할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역시 그런 것들 앞으로는 조금씩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챔피언을 골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딜과 함께 경험치 쌓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링크 오늘 야, 오늘 그냥 멋있네요. 확실히 뭔가 자신의 그 기량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질풍검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잼솔 레벨 5까지 맞춰놓은 링크. 세라프 띄워놓고 오늘 링크 살아있습니다. 플레이 10부터 마나 고갈됐죠. 그렇죠. 야쏘를 플레이하는 링크 선수는 노코스기 때문에 지금 마나가 아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스파르타께서 시칼 던져주면서 파밍해주는 모습. 세라프 선수보다 좀 더 많은 C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대5. 자, 라이즈가 용을 먹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 와드를 통해서 확인했고 크롬 선수 한번 긁어주고 뒤로 빠집니다. 와드가 있다라는 정보 자체가 아직 CLG에게 없기 때문에 와드가 있는 곳에 다 뭉쳐있는 상태예요.
지금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디미타스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약 올리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 아직까지 와드가 있는 걸 몰라요. 결국에는 용을 포기하고 뒤로 빠집니다. 자, 그리고 더블리프트는 그 사이에 인형의 먹고 지원 스파르타의 체력을 한 번 더 갈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되려 자신의 체력도 많이 빠진 상태. 자, 크롬 선수가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노력은 필요한데 일단 크롬 선수 투명 감지와드 제거하다가 세라프 선수의 움직임 원리도 감지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 거의 방금 분우가 네, 보였죠, 이거는. 그냥 아예 대놓고 얼굴 보여줍니다. 세라프까지 합류를 하면서 한번 바텀 라인에 힙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뭐 CLG가 미녀 손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더블부트 선수의 CS가 트리스타나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탑에서 파밍하고 있는 트리스타나와 CS 격차가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 사이도 타워까지 밀었기 때문에 골드 차이가 좀 더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대로 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CLG. CLG 초반에 강하게 쪼이는 쪼이기 운영이 지금 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용만 용까지만 깔끔하게 먹이면 이건 궤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라인을 제대로 구축해 놓고 있고 그 사이에 미드가 굉장히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링크 도랑검 포션이 아직까지 인벤토리에 남아 있는 상태. 자, 이모 키트파이가 한번 미니언 웹을 밀어놓고 타워 체력도 살짝 갈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더블리프트 선수와의 CS 격차가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라이즈와 문도의 CS 격차가 있긴 합니다. 사실 저런 수준은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아이템만 갖춰놓게 되면 세라프도 아쉬울 게 없거든요. 탑타워 가져갑니다만은 일단 총용을 약간 허무하게 준 부분이 많이 아쉬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골드는 따라갈 수 있죠. 어쨌건 뭐 서로 손해본 것들은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골드는 비슷한 상황. 세라프 레벨이 눈물이 나네요. 확실히 좀 여기저기 경험치 좀 같이 먹자. 3레벨 찍었습니다. 저 루밍 다녀서 좀 손해를 봤던 것들을 정글링을 함께 돌면서 그쵸, 세라프 선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경험치 적선받는 것 같네요. 네. 이제 탑으로 가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크면 돼요. 세라프는 이제 드디어 이제 팜이 시작해요. 어쨌든 세라프. 여신의 눈물이라는 코어템까지 뽑았고 거기다 글로벌 골드 덕분에 신발과 루비 수정까지 하나 가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잘 커서 차근차근 수호자의 카탈리스트 이어지는 뭐 연갑의 지팡이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라인이 약간 좀 힘들겠지만은 자신의 동료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아군들을 믿고 파밍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세라프. 그리고 약간 좀 링크 선수의 피지컬에 많은 무게감이 실리는 게 신드라 챔피언 자체가 분명히 야스오를 상대로 초반 라인들 좀 괜찮은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큰 뭐 특차는 벌어지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신드라가 가지는 이 순간적인 순간 폭딜. 자, 텍스터 아슬로 걸었어요. 앞 킥키드 이거는 한번 날 물어봐라 이거는 데려다 시해봤는데 일단 전멸 받았고요. 킥키드 이대로 전멸. 아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절대요. 자 전멸 전멸 병차 점화까지 걸어놨는데 이거 야구로 가는 분이 좋은데요. 자 회복 쓰면서 일단 앞으로 몰 시카에 맡기겠습니다만 앞으로 결국에는 퍼스트 블러드를 아이머 큐티파이 선수에게 안겨줬습니다. 아 글쎄요 굳이 전멸을 썼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게 질리언이 뭐 마무리할 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약간 좀 아프롬 선수가 의욕이 앞선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실수들인데 이런 더 중요한 무대에서 긴장을 좀 했던 탓인지 일단은 좀 무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퍼스트 블러드까지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좀 마음이 너무 앞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링크 선수가 미드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미타스 입장에서는 땡큐죠. 거기다 심지어 그 킬이 또 트리스타나에게 들어간 킬이고 당연히 트리스타나는 이런 아이템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웃을 수밖에 없는 챔피언이고요. 벌어지고 어느정도 격차가 벌어지지 않던 CS 차이를 킬로 완전히 벌려놨습니다. 더블리프트 천천히 라인 밀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미드 계속 끼고 링크 선수가 파밍해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손실은 있습니다만은 신드라 상대로 아직까지 근소한 차이로 CS가 약간 벌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신드라의 압박을 심하게 받는 타이밍이 왔죠. 그렇죠. 신드라 궁극기 생기고 결국 공축처 때면은 야수는 진짜 맥없이 쓰러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무래도 좀 미드 쪽에 커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라프 선수가 계속해서 파밍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5레벨 타워로 끼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리언이 탑 합류하러 가죠. 일단은 누누까지 온 상태에서 좀 약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질리언의 서포팅을 좀 생각해보는 듯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앞으로는 아 미드탑 탑이 방해가 됐네요. 아 이거 CLG가 초반에 좀 잘 몰아쳤습니다만 결국에는 챔피언 상성에서 오 잘 선택스터 와 덱스터 오기 오 하지만 절대로 여기 시 역으로 아 딜이 안 들어왔네요. 결국에는 역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원점이 됐습니다. 약간 좀 끊겨서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딜이 안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선수가 계속해서 파밍하고 있습니다만 탑에서의 레벨 차이가 2레벨입니다. 이제 겨우 궁극기를 배운 세라프와는 반대로 지금 스파르타는 이제 8레벨 게다가 이제 망령의 동원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세라프의 딜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약간 좀 CLG 입장에서 팀의 조합 시너지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뭐 원걸들러에게도 누구 버프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야스오도 기본적인 공격 스킬인 강철 폭풍이 공격 이제 재생되기 시간 감소에 대해서 재생되기 시간 감소 자체의 효과와는 별도로 공격 속도의 감소 효과를 봤거든요. 즉 AD 챔피언인 AD 캐스터형 챔피언인 만큼 그런 식의 이제 공격 속도와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충분히 이게 무난하게 크게 되었을 경우에 누누와의 시너지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들어갔을 때 변수 만들 수 있는 질련의 궁극기 또 특히나 라이즈와도 그런 부분들은 호응이 가능하고 반대로 드리타 선수도 약간 좀 개인 기량이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편이죠. 탑에 있는 문도가 탱킹해주고 나머지 이제 신드라, 직스 트리타나 특히나 이 직스 트리타나 아 직스 아니죠 카직스 트리타나 이 둘이 점프 킬 신드라가 하나만 만들어주면 이거 둘이서 점프 해서 다 마무리하겠다 이런 식의 약간 좀 개인 기량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챔피언들이고요. 이런 조합이 갈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이번 용 싸움에서 CLG가 여기서 바로 좀 용을 막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아예 불리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불리하다고 생각될 우리가 약간 불리하다 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동반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이제 뭔가 아이템 자체는 잘 갖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무거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CLG 선수들이 약간씩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역시 디그니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근데 방금 봤는데 서포터가 6레벨 안 되네요. 아 지금 키키드가 5레벨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6레벨이 됐습니다. 네.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부채 딱 얹어놓고 한번 또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키키드 선수의 레벨이 5레벨입니다. 이러면 다르죠. 네. 이러면 여기서 체력 소모시키면서 농성전하고 탑 쪽에 세라프 선수 키우면은 지금 데려서 근데 그 사이 미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CS가 앞서가고 있는데 링크가 여기서 링크 안 들어가셨죠. 위험했습니다. 방금도 약간 그 시야 그 렉 때문에 위치가 좀 이상하게 나왔던 것 같죠? 그렇죠. 아니 시계 관전 버그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CLG가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세라프도 CS를 문도보다 좀 더 많이 먹으면서 계속해서 성장 좀 그어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CLG가 약간 불리하다 말씀드렸는데 상대방 레벨이 6렙도 안 됐고 잘 풀었네요. 탑 쪽에 있던 세라프 선수는 연거리션이 조합팀 다 나왔고 이제는 아까 전에 막 문도에 비해 CS 월등히 처지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은 문도에 비해 더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CLG가 계속해서 용을 좀 두둑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교란 작전이죠? 그렇죠. 용쪽으로 시간 시선 팔고 자 일단 궁극기 빠르게 켰습니다. 시간 스파르타 링크 자 링크 자신의 테크니션을 믿는 듯한 움직임 그렇죠. 여기서 강철 자 근데 그 와중에 일단은 용을 디저스가 가져갔습니다. 글쎄요 이러면 양동 작전이 아니라 그렇죠 일방통행이죠. 네 두 마리 토끼 먹으려다가 순간이고. 아 토끼 두 마리 먹으려다 다 놓치는 거죠. 이러면 깡총까지 뛰면서 도망쳤어요. 게다가 지금 토끼 잃고 자신의 무기도 탈탈탈 이러면 지금 토끼 3마리째입니다. 그렇죠. 아 이거 한 번에 글쎄요 CLG가 좀 약간 이상한 운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탑타운 어쨌든 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아 이게 토끼 두 마리 잃고 사냥개까지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나마 어쨌건 뭐 참새라도 잡은 듯한 느낌의 그런 구도예요 지금 CLG는. 아 글쎄요 이거 글고리 왜 저런 저 정도 수준 차이는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되는데
방금 실수 이전에는 저런 차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약간의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CLG가 약간의 좀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골드 차이는 동일합니다. 아 CLG 스포츠계 이런 말이 있죠. 선택과 집중. 항상 CLG는 예. 집중할 대상을 정해. 방금 같은 플레이는 성공한다면은 진짜 이 팀이 진짜 전략적인 팀이구나, 대박 운영이다 이런 말이지만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렇죠. e스포츠에서 선택과 집중은 항상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거든요. CLG가 이번에도 역시 집중을 좀 잘못하면서 약간의 좀 손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시프트 선수 이제 블루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탐지에서 돌리면서 시야 제거. 대략 CLG 움직임 와드 하나에 모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가 마법방어 아이템 쪽이기 때문에 링크 선수를 탑으로 보내서 스플릿 푸시한 운영이 문도 입장에서 걸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WP 선수가 미들 차타워를 긁어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빠지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도망치는 성공을 했습니다. 링크 선수가 계속해서 탑라인 압박 넣어주니까 카직스도 한번 슬금슬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블리프트 미드라인 압박. 일단은 아무래도 루시안의 비해 트리타나가 작은 단거 많아 더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싸움꾼의 장갑을 더블리프트 선수는 가져갔습니다. 치명타를 좀 더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저 치명타가 한번 터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방금 이게 진리언이었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 스탯이 좋은 눈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긴 애매했고요. 역시나 이제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패시브를 기반으로 한번 크리티컬이 말 그대로 치명타가 약간 좀 랜덤이죠. 말 그대로 이제 한번 걸었을 때 이거 터져주면은 진짜 안전 대박 이런 소리 나올 수준으로 패시브와 이런 원의 대급의 치명타 효과와의 궁합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약간 좀 치명타 쪽으로 아이템 빌드 잡아준 모습이고요. 자 일단 미드 계속해서 견제고 던지고 있는 링이타스. 문도가 탑에서 파밍하고 있는 사이에 네 명의 선수가 미드 쪽을 좀 밀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CLG의 선수들이 잘 버텨주면서 그리고 수성을 했습니다. 세라프 선수가 이제는 화력을 받기 시작하죠. 영겁의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방출 맞고 하나 더. 순간적으로 다른 단어를 마지막에 숫자로 끝나는 그게 나올 뻔해가지고 잠깐 멍 때렸네요. 저기까지 나왔으면 살짝 대천사의 지팡이까지 정말 가까워졌고 이거는 문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잘 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문도는 2코어 되고 2.5코어 되는 순간에 갑자기 괴물로 돌변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미래일이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다시 좀 바삭바삭한 아이템까지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면서 세라프 선수 문도와의 아이템 격차를 좀 더 높여놓고 있습니다. 2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링크 선수는 계속해서 탑라인 밀어주고 있고 세라프의 라이즈가 미드라인에서 얼굴을 비춰주면서 이번엔 용싸워 해보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형 선고가 계속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전 경기도 그렇고 카직스의 진화는 공허가시네요. 역시 좀 뭔가 북미에서는 공허가시 선진화가 약간은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단순히 그냥 단일 타겟에 딜링 노리기보다는 한타 때 멀리 포진에 있는 적들 사이에게 딜을 좀 약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공허가시를 진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허가시 맞추기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즉 이거죠. QD를 극단적으로 강화시키고 공허가시가 진짜 완전 맞추기 어려운 스킬이 되냐 그거보다는 Q는 어쨌든 타겟팅이고 여기서 공허가시 진화하면은 원래 발생해야 되던 딜로스 부분이 없어진다. 즉 거기다가 공허가시 원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단순히 공격의 수치로만 보면은 이거는 공허가시가 더 낮지만은 어쨌든 더 많이 맞출 수 있고 더 맞추기 편하고 그렇다면 그게 더 딜이 잘 들어가는 게 아니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서 카디스는 이런 좀 스킬 카이팅 정도를 좀 생각하고 링크가 계속해서 문도를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령 영상 그리고 닌자의 신발까지 갖춰놓으면서 물리방어적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어요.
오 이거 뒤에 슬래시가 링크 선수 피지컬 보여줘야 돼. 이 상황에서 탈진까지 걸려서 다섯 명 상태 와드까지 설치해 놓으면서 좀 질풍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신드라이어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질풍검으로 타고 빠져나가자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슬 사슬 치찍에 뒤로 끌리면서 그런 틈이 안 났죠. 그렇죠. 바로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전력을 위에 디그타스 봐야죠. 저 바론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대가 욕먹으면 우리 바론 먹어. 아까 이 경기와는 반대되는 구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강타. 아 덱스도 강타 썼어요. 아 지금 강타콘 돌고 있죠. 잡아먹기가 있긴 한데 강타 없습니다. 잡아먹기에 올인하나요? 자 가나요 일단은. 포기하네요. 아 예 디그타스도 어쨌든 강타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빠져버립니다. 강타가 없어서 간당간당 했는데 네 잘 빠졌네요. 상대방이 그러면 뭐 한숨 돌리는 거 약간 무리해서 먹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무리해서 먹고 났을 때 뭐 합류하는 라이즈 이런 챔피언들 끼고 싸우는 게 좀 무서웠겠죠. 이제 좀 뭔가 무리를 할 뻔했습니다만은 디기타스도 빠르게 판단하고 뒤로 빠졌고 그대로 바텀 라인 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뭐 링크 선수 남은 끊긴 했습니다만 세라프 선수가 대천사까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지팡이 단계 그렇죠. 여기서 스택만 조금 더 쌓으면은 어쨌든 굉장히 아이템을 빨리 여신 눈물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스택만 좀 더 쌓으면 세라프 선수에게 세라프의 포옹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의 저 성장력 이런 것들이 딩기타스가 한타 구도를 맞이했을 때 계속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프라이트하니 거인의 어리디까지 맞춰 놓으면서 아직까지는 그냥 AP 방어는 저 정령 영상 하나만 두고 있는 상태. 자, 기키드와 아이머 키트파이 선수가 바텀 라인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주고 있는데 그 바텀 라인을 링크 선수가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몰락한왕의 검까지 추가로 구비를 하면서 핑이 찍히고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다 진리형아 라이즈가 오고 있는데 일단은 예, 멀죠 상대방이. 네. 눈치가 채점이에요. 좋네요. 핑이 찍힌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상대팀의 진행 경로를 확인을 했고 그 결과 일단 안정적으로 파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자 되려 미드라인. 아 미드 이거 약간 좀 CLG가 전멸기와 다르게 좀 많은 힘이 있는. 자 전멸까지 써가면서 슬로우. 야 하지만 적군 와이로 3명 선. 오 하지만 세라프. 자 세라프 따라붙는 충격적인 이니시에이팅. 자 일단 폭탄 머리에 폭탄 달아놓고 한번 절대 달아놓고 절대 실수. 혹시 덱스터가 이대로 한판 마무리를. 아 진련의 궁기가 있었습니다. 시간 적해 문제는 또 죽는다는 거죠. 이것도 사람을 두 번 죽인 겁니다. 그렇죠. 두 번 죽였어요. 자, 그래서 쉽터가 킬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텀 라인까지 압박당하고 있는 상태. 자, 링크 선수가 뒤로 돌아가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쪽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핵심으로 개나는 판단을 했고 이거 미드랑 바텀 타워 체력들 다 봐야 될 것 같아. 순식간에 두 개 다 터져요. 타워 2차 타워 두 개를 다 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미드 터졌고 바텀까지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팅이 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카직스 이제 극딜 카직스기 때문에 일단은 정글 캠프만 돌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방금 같은 경우 신드라가 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냐 그런 부분들 잘 보여줬죠. 생존기라는 걸 버리고 CC 공격력 뭐 스킬 구전거리 모든 걸 가져가 순간 노킹 지속딜 모든 걸 다 가져간 챔피언이고 즉 그런 생존기 부분은 선수가 그런 무빙으로 극복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을 살려서 이런 강력한 파괴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돌을 주면서 딩기타스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CLG가 미드 1차 타워까지는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미드 바텀 2차 타워가 밀렸다는 점 이런 것들이 라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바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좀 와드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면서 양팀 모두 시하와코에 대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딩기타스가 조금 더 좋은 와드 위치를 선점을 하면서 라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이동까지 한 번. 아니 더블부터 선수 위치가 이상한데요? 지금 저기서 지금 기어나면요 미드 타워 밀리죠. 한참 걸려요 지금. 이제 왔습니다. 아 이거 약간 CLG가 저번 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와 링크! 그 말 하기 무섭게 질풍검! 자 다시 한번 공기를 달아낼 수 있거든요. 질풍 같은 이니시에이팅. 그러나 문제는 실속이 없습니다. 그렇죠 화려하기만 했지. 아 참
막상 과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진수가 빵빵해요 플레이에. 어, 그리고 댕 선수는 방금 궁극기가 왜 그랬죠? 저 순간 야수, 살아나는 야수가 적인 줄 알았어요. 약간의 궁극기의 의문이 붙는데 자 결국에는 디기니타스는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억제기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다 살아갔죠. 그렇죠. 마치 링크 선수가 뭔가 화려한 플레이, 영화 같은 플레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만 그 영화 바로 크레딧이 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작 도중에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문이 닫힌 꼴인데 여기서 그렇죠. 약간 아까웠죠 방금 거리가. 귀환하는 거 한번 끊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비싼 돈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만든 야심찬 영화였는데 그 이게 끝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글골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글골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3대탑이 무너지고 원딜이 필살합니다. 저게 이게... 지금 저 정도 차이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저게 단순히 숫자로는 2,000, 3,000 이렇게 4,000 이렇게 보여도 그게 배로 느껴지는 타이밍이 이거 앞으로 전멸받았어요. 정수 링크 선수는 어쨌건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바텀 라인을 압박 놓고 있습니다만 지원 스프라탄의 문도와 너무나도 탄탄합니다. 아 그래서 CLD가 자꾸 싸움에서 지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위치에서 져버리고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싸움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구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일단 지원 스프라탄의 체력을 좀 갈가놓고는 있습니다 링크. 근데 문제는 이제는 뭐 닌자의 신발에다가 거인의 벨트 추가적인 첨가봇의 쇠사슬 다 나오니까는 순간적인 딜로 어떤 녹일만한 챔피언이 아니죠 문도가. 궁극기도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자 라이즈를 믿어야 되는데 저 라이즈도 아직까지 코템 2개 단계 일단은 대천사의 폭우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아까 전에 좀 경기 초반 시작 전에 조합을 보는 단계에서 찍드렸던 문제가 지금 약간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링크 선수가 호응이 되는 챔피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에어본 자기 혼자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런 이제 전멸 질풍검에 이은 무리한 이스팅을 본인이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그거 아니면은 한타 시작할 때마다 강철 폭풍 3스텝 쌓고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런 틈이 생기는 순간 본인들이 한타 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철폭풍 있고 전멸이 있을 때 억지로 쑤셔 넣은 건데 그것도 실패했고요. 문제는 이번에는 전멸도 없고 일단 바로 에라모르키타 바론 일단 절대공작까지 써가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눈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일단 먹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볼까요? 바론 체력 강타 싸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강타 먹었죠? 먹었어요 CLG! 자 이겁니다. 빅그와드로 크런지 마무리하고요. 자 투명 감수한테 두 개 딱딱딱 설치해놓으면서 그렇죠. 카치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죠 CLG 불리할 때 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불리할 때 제일 맛있는 게 바론입니다. 그렇죠. 꿀맛 같은 바론 먹고 원래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배부를 네. 때 먹는 거는 아무리 맛있어도 그 맛의 절반밖에 못 느낍니다. 유리할 때 먹는 바론은 아 그래 우리 바론 먹었는 이런 무난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본인들이 불리함이 느낄 때 먹는 이런 바론은 진짜 꿀맛처럼 먹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플 때 그냥 굴러다니고 있는 반쪽짜리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먹었고 글골차이 뭐 완전 따라온 건 아닌데 어쨌든 바로 먹부를 기반으로 하고 어쨌든 억제기도 곧 있으면 재생이 될 만한 수준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억제기 나오는 미드라인 쭉쭉쭉 밀어주면서 미니언 웨이브 앞쪽으로 당긴 다음에 양쪽 라인에서 이득을 보던가 아니면 미드 쪽으로 압박을 넣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이어가면 되겠죠. 그래도 그 전에 일단 아이템은 사와야 될 것 같고요. 더블 선수가 이제는 2코어의 피바라기 조합품에 다 나왔습니다. 서서히 아이템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일단 잘 큰 거 맞는데 바론을 내준 시점부터 트리스타나와 루시안이 가지는 아이템에서의 격차 그리고 눈의 버프에서 오는 화력 격차가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바론이 모든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세라프 선수가 앞으로 다가가면서 아이머키티바이 선수의 로켓 첨부를 바로 빼버렸습니다. 억제기도 재생이 됐고요. 더블리프 선수는 지금 2코어하고도 BF 대검에다가 조합템이 깔끔하게 다 있어요. 네. 반대로 트리스타나의 경우에는 1코어하고도 1코어하고 1코어 올렸는데 거기서 BF 까집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흡혈이 없다는 거예요. 도란검에 3번 붙어있긴 해요. 도란검에 3번 붙어있는데 그걸로 한타 때 생존력을 그거로 끌어올리기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더블리프트는 도란검도 있고 흡혈 하나 또 있어요. 체력 흡수가 쭉쭉쭉 됩니다. 그러니까 정면 싸움 회피하고 우리 탑 갈 거야 가죠. 잠깐 와봐라. 올 거면 오고 미드 밀 거면 밀어라. 어차피 우리도 억제기 타워까지 억제기 한 번부터 밀었고 CLG 안 가요. 아 일단 야수 보내. 문제는 야수는 혼자서 저걸 막기가 좀 많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링크가 집으로 귀환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 딜타스도 더 들어갑니다. 아, 저기서 귀환. 아, 여기서 카직스까지만 나오고. 아, 오, 취소. 예. 자, 영양까지 먹었어요. 치킨 링크. 게임 가자. 아, 이거 결국 CLG가 먼저 일단은 돌아오면서 정신 패배죠. 오, 전멸! 하세기 했던! 링크! 그렇죠. 세라프까지 합류하면서 만들어내고요. 미드 이제 몰아치면 됩니다. 자, 일단 영화 한번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링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카직스를 쓰러뜨렸어요. 그렇죠. 링크 선수 아이디대로 검을 잘 다루네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설 찍어야죠. 큐티 이제 큐티파이 포위 됐어요. 자, 일단 로키서까지 쓴 상태에서 일단 덱스터 선수가 절대 못하겠어요. 절대 자, 긁어 내고 있고 더블 리프트 암살하면서 마무리. 아사시노 떴고요 여기서. 자, 오, 다시 한번. 야, 하지만 시간 이렇게. 일어나라 나의 투사요. 그렇죠. 다시 한번 체력 수급하면 돼요. 흡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동시에 링크 선수 미드 스플릿 푸시. 자, 계속해서 타워 철거하고 있습니다. 타워 앞방 넣다가 살짝 뒤로 빠져버리면 되고요. 짜잔, 일단 탈진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링크 맞았는데 다시 한번 뛰어오면서 체력 빼놓는 성공. 그 사이 바텀 2차 타워 위험했습니다. 시간 잠깐 결국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은 바텀 2차 타워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죽은 운명이었어요 링크는. 그렇죠. 그렇죠. CLG 골드 역전했습니다. 바론 가져간 거 치고 뭐 막 뭐 5천 골드 차이 만 골드 차이 못 벌린 건 아닌데 어쨌든 2차 타워 파괴했고 불리하던 경기에다가 상대방의 문도 들이사나 있어서 본인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약간 좀 속이 탈만한 그런 구도였던 거 생각하면은 네. 이거 충분히 재미 다 봤습니다. 진짜 바론 하나 먹어서 모든 걸 모든 이득을 다 봤어요. 지금 골드 차이 완전히 동일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기 운영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라이즈도 사실 문도에 비해서 결국 뒤처진 챔피언 아니거든요. 문도와 라이즈의 차이는 그겁니다. 문도는 탱킹에 극대화된 거고 라이즈는 그 극대화된 탱킹 부분에서 약간의 스탯이 공격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자, 이거 디에타스가 이러니까 이거 조금 더 시간 주면 우리가 불리하겠는데. 그렇죠. 밀자 링크, 이거예요. 링크 없을 때 미드 억제기라도 깨놔야 된다. 자. 따다다다. 이서 일단 아메키바이 체력을 완전 반토막 냈습니다만 자, 누가 한번 옆구리 오 광역 딜! 야 세라프! 자, 세라프. 잠깐만 이거! 자, 딜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딜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세라프에! 아, 자 그때 일단은 세라프의 원발이가 타락하다요! 계속해서 달려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 더 가속 질리언! 하지만은 약간 좀 거리가 이야 더블 리프트! 예술입니다! 더블 리프트! 꿰뚫는 빛의 각도를 그림처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확실히 원딜에게 사실 베인의 아버지 일단 루시안을 플레이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블리프트. 더블리프트는요 AD 캐리가 아닙니다. 이건 아티스트예요. 그렇죠. 지금 루시안으로 아트하고 있어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요 세라프 선수가 궁극기를 키고 던진 원반 하나가 빙글빙글 돌면서 광역딜을 엄청나게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거 완전 게임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데요. 더블리프트 행위 예술가예요. 그리고 사실 유리한 경기 때는 뭐든 된다고 설마 세라프 선수도 본인이 원만 하나 던졌는데 그게 저런 딜이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되는 경기에는 뭐든 되는 거 반대로 얘기하자면 안 되는 날에는 오늘 롤챔스에서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날 선수들이 항상 말하는데 안 되는 날에는 뭘 해도 안 되더라. 결국 그런 겁니다. 이거 지금 CLG 오늘 되는 날이에요. 완전히 밀리는 경기 같더니 이런 일이 계속 터집니다. 아 굉장히 좋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CLG. 다들 딜타스의 경우에는 약간 좀 상대방이 유리해졌다고 너무 애탈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처럼 약간 좀 너무 무리해서 뭐 타워 깨다가 손해보고 억제기 깨다가 손해보고 이럴 필요 없어요. 문도 들이산합니다. 시간은 디그타스의 편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좀 버텨보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바론 쪽 일단 용은 못 먹었기 때문에 바론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문도가 막 코어템 이것저것 나오기 시작 여기서 조금만 더 나오기 시작하면은 루시안이나 뭐 라이즈 이런 챔피언들이 단일들로는 녹일 수 없는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트리사나도 만렙되면서 코어템 공격 아이템 4개까지만 나오면은 확실히 순간적인 원거리 딜 측면에서는 물리지 않는다면은 라이즈나 뭐 루시안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딜 안정성이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해서 지금부터는 약간 좀 너무 크게 막 한방 빵 터뜨리겠다 이런 무리한 플레이보다는 약간 좀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력 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디에타스 이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바뀌었어요. 이러면 가는 사람 없죠? 문제는 가는 사람 없죠? 타워 도륙되죠? 그게 지금 다져지기 전에 링크가 아 순간이동 여기 써시네요. 이러면
이거는 순간이동으로 잘 막았어요. 이거보다는 순간이동이 빠져버렸어요. 이거죠. 순간이동 없는 거 확인하니까 이제는 바로 쪽 당당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CLG. 그나마 지금 변수가 쉼터인데 그 쉼터는 그냥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빈 찍힙니다. 바로 시야장 끝났고 여기서 핑크하드 지워지면 그 뒤부터 약간 좀 애가 타기 시작하겠죠. 아 근데 CLG가 핑크하드가 추가적으로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도 역시 계속해서 바텀 라인을 푸쉬하고 있고 CLG 집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집가면 상대방이 또 뒤에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집가기도 애매하고 바로 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미드가 밀리고 있고 링크도 결국엔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피바라기가 나올 타이밍이 됐죠? 아, 무한의 대검이네요. 네. 아 흡혈의 낫을 울라카이금 하나 뒤에 추가로 올렸네요. 일단은...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착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신드라, 카직스 이런 챔피언, 이런 극공 챔피언들이다 보니까는 이런 챔피언들을 상대하는 데는 내가 흡혈이 조금 더 있으면은 그게 충당이 된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죠? 일단 무한의 대검을 완성시키고 추가 흡혈의 낫까지 가져가주면서 오 갑니다. 세라프 최고 속도 마돌파. 예,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마돌파 이니시에이팅. 전배가 일어나면서 이니시에이팅 근데 그 사이 누가 잡았습니다. 자 일단 W부트가 오셨다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 기묘한데요. 약간 기묘한데요. 약간 기묘한데요. 자 일단 진리를 살리겠는데 니가 살려봤자요. 살려봤자요. 한타에서 이게 뭐죠? 기묘한데요. 이게 너무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드리프트가 안 됐어요. 세라프 제어력의 스태투자가 부족했죠. 이러면 그렇죠. 바론 디게타스 거죠. 자 그대로 바론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게타스 야수호가 뭔가 만들어낼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힘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버텨야 돼. 얌전히 있어야 돼요. 지금 링크 숨 쉬어야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거 갈고리 지나간 것 같죠? 혹시 이제 궁극기를 제외하고 남은 3개 스킬 이제 뭐 예전에는 곳을. 궁극기가 있는 게 초반 경에 좋다 뭐 중반에 버티기도 좋다 이랬는데 이런 극공템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뭐 궁으로 이거 좀 약간 궁 갔으니까 여기서 좀 약간 내가 방템 필요하는데 여기서 그거를 뭐 이런 주무기 진화로 메꿔야 되지 않을까? 활성 보호석을 어? 자 이제 여기서 랜턴! 아 네 랜턴 좋았어요. 야 와드 3개를 따닥 박아서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타버렸죠. 뒤에 세라퍼요! 자 세라퍼 민병대! 마하 이니시에이팅! 한 번 더! 자 하지만은 약간의 거리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없죠. 그냥 밀쳐버리면 돼요. 지오 스파르타는 지금 문도예요. 문도 바로 버프 있고 코어템 두 개 있는 문도예요. 상도도 없는 문도예요. 궁이 없습니다. 궁이 없어요. 궁이 없 랜턴. 하지만은 아 골텍시 한 번 더. 그렇죠. 저 랜턴은 쿨이 돌아와요. 니 빵빵. 그렇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손님 태워서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와 이러면은 또 경기 모르죠. 아까 전에는 CLG가 어쨌든 라이즈 뭐 야소 루시안 이런 강한 조합이고 기세 잡았으면 유리하다 이랬는데 똑같아지면은 트리스타나 문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패, 가장 강력한 칼을 모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니타스 어쨌건 여기서 트리스타나가 지금 귀환하고 정비하면 아마 골드가 최소 코어템 하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최소속상 일시불입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죠. 이러면 뭐 방어력이 약간 아쉽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어템 다 나왔다는 얘기는 만렙만 달면은 이제 만렙만 달면은 트리스타나 이제 그 항상 그 보여주는 그 무시무시한 캐릭터를 가진 최종 진화형 트리스타나 나오는 겁니다. 와 진짜 최종 병기의 그 구도를 갖춰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문도도 방금 보셨다시피 막 무시한 야소 이런 챔피언들이 한 번에 달라들지 않으면은 거기다 점화까지 걸리지 않는다면은 체력이 사실상 안 단다 아끼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이제는 CLG가 좀 진짜 아까 그 기세탄 음식과 다르게 좀 많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 이전에 만났던 디게타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굉장히 강해졌어요. 거기다 용도 40초 남았고 링크 선수 귀환하면은 곡괭이까지 나왔는데 저게 곡괭이가 하나 더 있죠? 설마 네. 티아멧 아니겠죠. 공주린 이드라 쪽을 생각하는 듯한 링크의 아이템들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게 보통 곡괭이라고 하면은 최속상임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야수호는 궁극기에 방어 관통력이 붙어있어서 그게 안 가거든요 아예. 자 이거 링크 선수의 아이템이 다소 좀 네 그게 최속상임이 잘 안 갑니다. 아예 솔랭에서도 사실 뭐 2코어 3코어 딜템 몰고 궁극기 터지면 방어 관통력 생기니까 그거에 몰고 이러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수약 타짜라고 보기에도 갈 필요도 없고 하이 네. 아이템도 바뀌었거든요. BF 대공으로 이런 빌드는 처음 보네요. 대회에서 다소 좀 뭔가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크 저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저런 빌드 가능한 이유는 다른 경기에서의 야스오들은 방어 아이템을 가지 않는다. 어쨌든 들어가는 챔피언이니까는 방어 아이템이 동반이 안 되면 목숨입니다. 근데 이번에 질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련 궁 믿고 극단적인 공격 아이템으로 가서 내가 딜 다 넣고 죽고 살아서 또 다 넣겠다 이거예요. 자, 그 구도가 그려질 수 있을지. 딱 아프로모 선수의 체력이 반도도 빠졌습니다. 사실 좀 뭔가 특이하긴 합니다. 링크 저 아이템. 아 근데 이건 들어가는 순간 지력 궁 받고 딜 넣고 죽고. 아 근데 이거 텍스터 체력이 너무 빠졌는데. 아 그리고 지금 이제는 트리타나의 힘이 나오죠. 네. 그대로 일단 타워 밀리고 있고 이미 사거리도 극에 달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됩니다. 초억제기 날아갔어요. 지금도 다소 위험한 상태에서 어쨌건 CL 선수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약간 좀 마음을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지금 걸어야 돼요. 더 이상 선에! 자 여기서 아 링크! 강철폭풍이 허무한 대로 맞았어요! 자 강철 여기서 아이버크티파이! 강철폭풍! 루시안에게 질리안궁이 사라졌어요. 자 일단 케이키도 어? 케이키도 폭탄 마무리가 안 되죠. 아 딜이 부족해요. 딜이 부족해. 앞으로 보는 서포터 질리안이거든요. 서포터거든요. 딜이 안 되죠. 그렇죠. 아군을 지키는 챔피언이 딜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거는 쇼츠를 필요 없이 경기 끝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원스 빠른 선수 지그탈 선수 이겁니다. 엔조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 이미 충분히 유리해. 좀 더 즐기 나갈 거야 이겁니다. 지금 아이머 키트파이 지금 체력 수급하고 있죠. 이성적으로는요 저기서 억지기 깨고 탑 몸대고 깨버리면 진짜 깔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재미 보면서 이겁니다. 어차피 장기전이에요. 여기서 이겨서 경기 두 경기 더이면 최소 두 경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멘탈을 그냥 3억지기 깨고 상대방 잡을 거 다 잡고 멘탈을 그냥 터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CLG가 이미 준중간에서 멘탈이 펑펑펑 터졌거든요. 그때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단 디니타스가 3억제이까지 밀어냈습니다. 일단 쌍둥이 타워 하나 밀어냈고 계속해서 동성 돌려 깎으면서 상대팀이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링크 켰고 링크가 못 가죠.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들어가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용까지 먹고 깔끔하게 정비해버리면 되죠. 어차피 3억잭입니다. 이거는 경기 어차피 거의 다 이겼고 3억잭이면 사실상 잘해도 못 이긴 상황이 나와요. 3억잭이는 슈퍼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디니타스가 충분히 여기서 질 끌면서 상대방의 멘탈을 건드리고 그런 식의 승리를 노려 그만. 아 예 예. 이런 거 인간적인 실수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이런 휴먼적인 측면을 보여줘야 또 선수들에 대한 그 팬들의 어떤 그 감정이입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부각이 되는 거고 야 저거 완전 내가 하는 건 똑같은데? 야 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요. 친구도 없거든요 너무 완벽한 사람들은. 완벽하면은 약간 좀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여기서 정비하고 아이템 다 뽑았고 아이템 창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 탭 자 탭 자 탭 제 네. 네. 자, 이제 그렇죠. 야, 아이템들이 이제는 큐티파이 선수가 이제 뭐 베이지 장막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마법 방어력 자체는 갖춰졌고요. 거기다 지금 문도가 혐도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는 태양 불꽃망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두르는 순간 문도는 건들 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구도면 바론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앞으로 가면 되죠. 이거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뭐 이거 그냥 슈퍼 미니언 쫙 몰고 가서 네. 미니언들이 타워를 넥서스를 처참하게 본진을 기지를 부숴버리는 그런 처참한 감격을 맛보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넥서 그냥 완전히 몸을 던져버려요 지금.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CLG가 먼저 걸려든 자 앞으로 아, 마무리 링크도 마무리 앞으로 구급기도 못 쓰고 죽었어요. 세라프 낙동강 오리알 신세입니다. 정신한 그렇죠, 가수에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아이버 퀴트바이 혼자 시즈탱크의 앞에 지금 커맨드 센터 4개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야. 혼자서 프리딜 넣으면서 넥서스까지 밀어내면서 두 번째 세트는 디그니타스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와 이거는 첫 경기에 그 CLG가 정말 그렇게 이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디그니타스가 진짜 재미 많이 보고 이겼네요. 자 확실히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구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장만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세트와는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홀가분한 표정의 디기니타스 바로 자리를 떠서 3세트에 대한 어떤 전략 전술 그런 것들을 또 회의할 준비를 하고 있고 CJ 아 지금 더블리트가 1경기긴 팀 2경기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제가 직관을 갔던 우리 챔스 결승전이 생각나는데 9경기도 1경기기도 2경기 치고 또 갑자기 패승이 구도로 가더니 오른게 가버렸거든요. 약간 좀 구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더블리트 선수 왠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기운이 여기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서의 기운이 현재 이 미국 시애틀에서까지 느껴지고 있는데 과연 그 구도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현장만까지 살펴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북미 썸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계십니다.